이렇다는 이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번 시황 분석 종목은요, 대교입니다. 대교. 자, 대교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 빠지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꼭지 목표가를 일부 1차 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자, 누적적으로 지금 2년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에 7,950원대에서 1차, 2차, 3차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계속 때려맞고 밀리죠. 이 밀리는 구간이 이게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정확히 하면은요, 한 틱, 두 틱으로 다 잡아냅니다.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배우시면 다 잡아냅니다. 자, 지금 이 구간에 뭐 회사의 대교라는 회사는 교육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교육 서비스를 하는데 뭐 회사의 내용은 다 좋습니다. 자, 다 좋은데 왜 주가는 지근지근 이렇게 빠지는가? 이런 게 이제 주식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죠. 자,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잠재자산이 원인이다. 자, 동종목은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와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이번 주에 오늘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저점이 약 7,200원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잖아요. 뭐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뭐 떨어지는 칼날이 이 구간에서 떨어지고 이때도 또 떨어지고 또 올라오잖아요. 자, 요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있는데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한번 쳤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쉽게 돌파는 하기는 당분간 어렵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데 7,500원대를 잘 보십시오. 자, 7,500원이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하면 상승 추세 전환이 올 수 있지만 올라온다라고 해도 자, 7,500원까지 올라오기도 힘듭니다, 지금. 그런데 일단 기술적 반등은 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재자산인데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 7,500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때려맞고 지금 주가가 밀리는 겁니다. 다시 반등권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7,500원에 왜 여기서 1차 이 고점이 형성이 됐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이 분석을 기술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주식은 지식이 돈입니다. 지식이. 자, 동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냉정하게 이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회사의 재무구조가 뭐 괜찮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지 뭐. 때려죽어도 원금 아니면 못 팔아. 이렇게 해서 홀딩 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면서 다시 추가로 더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갈 종목인지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되는 종목인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은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홀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자, 대교는 지금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온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지금서부터 다시 받게 될 것이다. 그거에 따라서 상승 추세 전환이 오느냐 못 오느냐는 7,500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중대 매물벽이 그 위에도 겹겹이 쌓여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전반과 잠재자산 정보와 목표가 정보를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에서 손실 날 이유는 없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검색을 하셔서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고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동종목 7,500원. 일단 단기간 시황 분석만 먼저 내드리는 겁니다. 7,500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바뀌는 중대 변곡 구간이다. 기술적 반등은 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